뭔가 뭘잘못 구운 걸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3웨이브는 저쪽. 아이고, 우리 대모님 약해요. 옆에 볼 시간에 내가 볼트라도 하나 더 깔아줬어야 했는데. 아이고, 애들 막 나오네. 대문이 어그로를 다못 끌어요. 아니면 그냥 문 수리하는 거 들고 올까? 네, 문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연약한 데몬 몸빵 씌우려니까 조금 미안한 거예요. 야, 이 데몬! 데몬 저거 몸빵 제대로 하지도 못해. 그보다 볼트 트랩은 아닌 것 같아요. 다트 트랩을 쓸까? 깨시를 쓸까? 다트 깨시 대본 이렇게 쓸까? 가시트 대본도 같은. 아이, 데몬이 안 아플 그런 게 없네. 다트 트랩 쓰고 있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쓰레기잖아. 아니 뭘로 때리지? 이걸 쓸까? 스피어랑 가시랑 이렇게 써볼까? BGM이 이상하게 들린다. 왜 그럴까요? 님들 저거 트위치 플레이어 오른쪽 밑에 보면은 톱니 모양 있는데 거기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해도 말 안 들어요. 트위치가 잘못했네. 스피어 트랩 엄청 약하네. 새 힘들어지는 소리가 대체 왜 걸리는, 왜 들리는 거지? 스피어 진짜 똥이네. 뭘로 막지 이걸? 데몬 리치 콤비. 파티 플레이. 란드그리즈님 어서오세요. 아, 반대지. 던전 메타. 으악! 밀린다. 사악한 인간놈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던전을 공격하고 있어요. 살려주십시오. 데몬은 착했습니다. 근데 나쁜 인간들이 데몬을 잡아 죽였습니다. 답이 없네. 너무 많이 깔았나? 데몬 하나에 리치 둘, 그리고 업그레이드하고
1대본 1위치로 가봅시다. 그러면 돈이 좀 남겠지? 분산 투자를 잘 해야겠습니다. 아, 길을 바리로 막사고요. 그렇다. 지금은 마그 만드는구나. 돈 없으니까. 과연 리치와 때문에 운명을? 아 밀린다 밀린다. 나 너무 세. 바리케이트 쓴데라 도서가지고. 사악한 인간놈들. 데몬을 그러면은 일단 강화해서 막아보죠. 일단 리치만 놓는다. 그리고 강화를 한다. 리치놈 건전에서도 맨날 팔리더니 여기서도 쓸모없는 놈. 리치가 몸빵이 약하네. 역시 데몬이랑 파티플 해야 돼. 놈 탈출하는 게 뭐야? 아, 리치 졸라 약해. 걸읍니다. 얘들 너무 약한데? 좀 심하게 약하네. 으악, 잠시만.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 좀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이거 충분히 막는 거였는데. 업그레이드도 단디 안 해가지고. 데몬에다가
라이트닝 넣으면은 라이트닝이 데몬을 쪼아요. 아닌가? 같이 쓸 수 있는 트랩이 있고 같이 쓸 수 없는 트랩이 있던데. 아 이거 바리케이트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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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팔아야겠다. 바리케이트 몇 개 터지면 힘들을 텐데. 와와와. 옵션 됐죠?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아이 뭐 막을 수가 없냐. 아이고 바리케이트만 음승나게 둘러볼까? 광차 프리딜 메타. 왜 이렇게 약해요? 애들 피해 복돼가지고 광차로 잡을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답 없지? 저기에다가 볼트 트랩 깔까요? 얼음. 근데 방금 봤을 때 딜이 없었기 때문에 딜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볼트. 딱히 넣을 거 없지. 상자, 볼트.
아이. 개답. 바리케이트 하나 안 터졌으면은 괜찮았는데. 아, 이것도 안 되네. 일단 바리케이트로 막고. 일해라 광차. 내 발이 맨날 깨져. 아니 이 맵 어떻게 깨라는 거지? 에어컨. 전기. 근데 데모는 전기 안 맞나요? 기왕이면 상속 맞는 거랑 같이 쓰는 게 낫죠. 아니! 아씨, 짜증난다. 이런 게 어딨어. 이걸 쇼컷으로 가네.
아우, 버튼 잘못 눌렀네. 퍼즈 눌러야 되는데 2배속 눌렀어. 조질 뻔. 뭐야, 볼트 트랩 레벨 안 찍었어? 1레벨 놓쳐야 돼. 찾아봤다. 바리케이트 설치할 돈은 있겠죠? 아, 뭐야. 나중에 다시 알려. 아니.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극한 바리케이트. 또 숏컷 가서 넘어갈 뻔했네. 다리 같겐. 다리로 다 찍어 누르기에는 돈이 없죠. 레이스 오브 데스. 아, 이것도 스프링 맵이네. 바리케이트 막 이렇게 욕심으로 깔고 싶다.
극한의 바리케이드. 네, 클리어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프링을 막 호다다닥 까는 거지. 근데 말 나오는 맵이네. 말 나오는 맵이니까 발이 없이 해볼까? 전기 트랩에다가 깨구리도 각이 나오나? 깨구리가 나을까요? 갓라인더가 나을까요? 준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개구려서 개구리에요. 맞습니다. 노침. 그라인더로 안 죽네 저거. 개구리 늘어난다. 아니 개구리 겁나 많아졌어. 아니 개구리 만들 때 돈 주는구만요 보니까. 개구리가 죽을 때 폭발합니다 이런 것도. 아이고 여기서 뚫리겠네. 이걸 막는다고? 이걸 개구리가? 아 근데 개구리 그렇게 많네. 땡. 개구리를 어떻게 한드나? 개구리만 연락하는 거지. 극한의 개구리 메타.
어드벤처로 50마리 나올 때 뚫리겠는데? 벌써 뚫렸는데? 그라인더를 깔아보자. 개구리 일한다. 개구리 때문에 그라인더 마비될까? 개구리가 이걸? 개구리가 그라인더 막네. 극한의 깨구락체 메타. 근데 이거 말 한마리만 통과해도 조지는 거잖아. 올해는 못 가겠네. 제가 그라인더 안 찍어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아이, 말 겁나 빨라, 진짜. 아까처럼 하고 전기 비율만 더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전기를 약간 등한시에서 밀린 것 같은데? 아, 덫도 바꿔야 되네요. 아, 잘 못했다. 한 번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폭발하는 개구리. 개굴. 폭발 개구리 데미지 센가? 고등놈도 나오네. 여기 너무 위치 안 좋다. 일단 깔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나이트 나오면서부터 밀리죠.
잃어버린 미래. 슬 갈까 차라리 끈끈이 슬라임 옴도타고 불박스 사이요 엄청 많은데요. 스프링이랑 바리케이트랑 아 근데 말 못 잡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지는데 말 잡게 깨구리 들고 갈까. 그러면 볼트 트랩 가지고 나이트 잡고 볼트 트랩을 여기 놔야 되나? 이맵 되게 돈 안 쌓이네. 그지 맵이야. 아니 개구리가 전기 트랩 빼잖아. 아이. 개구리 트롤링 수준. 클리어 각
지겠죠? 근데 아직 나이트 나오기 전이라서 나이트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볼트 트랩 있으니까 나이트도 잘 잡겠죠? 볼트 트랩 잘 들고 왔네. 전기 트랩이 약간 발목는 효과도 있어서 볼트 충전되는 것도 기다려주고. 새는 애들은 개굴도 처리하고. 기수 없는 날은 코어 못 때릴걸요. 마지막에 호스맨 20마리 나오는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시프 200마리도 큰일이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막네요. 아이 개구리한테 왜 그래요? 우리 개구리한테. 근데 개구리 진짜 쓸모없긴 하다. 근데 말은 되게 잘 잡네요. 돈 들어옵니다. 개구리로 만들 때 돈이 들어와요. 개구리 너무 비싸. 근데 사실 개구리 가격이 낮으면은 게임이 안 되긴 하죠. 개구리만 깔면 게임 끝나니까. 저 돌은 누르면은 굴러가요. 아우, 저렇게 튼튼한 이거. 안 죽어서는 뭐. 이거 약간 깨구리 맵 아닙니까? 좋았어, 여기서 깨구리를 써보자. 전기가 잠몹 담당하고,
전기가 못 잡는 애들을 개구리로 잡자. 동선 잘 보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아! 에임. 그리고 여기 하나. 아이 센다. 전기 뒤에다가요. 그게 낫겠네요. 그리고 바리케이트 써야겠다. 볼트 트랩 빼고. 다리를 어디다 깔지? 에라이. 이제 개구리 하나 더 깔고. 야 왜 하나 어디갔어 내꺼 하나. 얘들 타겟팅 겹치네. 쓰레기 게임. 근데 간과한 게 일반 몹을 놓치는데요. 아우 개구리 많어. 전기 더 깔아야겠다. 일반 몹이 뒤에까지 들어오잖아. 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지? 아이, 덧 깔았는데 개구리가 먹었어. 아니, 잠깐만. 언제 샜지? 못 봤네. 더 빼야겠네.
갓구리. 더 또 깔아야 돼. 밀리는데? 야. 너, 안 돼. 이렇게 힘들게. 전기 3레벨이 없었구나. 진짜 아슬아슬하네. 개구리가 전기 데미지 빼먹고 난리도 아니다. 뭔데 애들 이렇게 많이 나와. 부졌네. 개구리나 아닌 걸로. 개구리 맵이 아니었습니다. 볼트 트랩. 볼트 트랩으로 애들 정리합시다. 근데 또 이것도 마땅히 놓을 곳 없네. 놓쳤다. 아,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스피어 트랩 아까 써보니까 완전 썩었더만요. 쓰레기던데. 이걸 어떻게 막지? 데몬이요? 아, 또 렉 걸린다. 블랙홀 써도 상관없어요.
데몬이 길막할 만한 곳이 없네. 아으 렉 볼트 트랩이랑 바리케이트 약간의 개구리 개굴. 일단 요거 볼트 트랩이 진짜 딱이긴 한데 너무 놀 데가 없어요. 바리케이트를 어디다가 놔야 볼트를 더 잘 놓을까? 와, 혼자 볼트 다 막네. 입구 쪽이요? 어디요? 이거 마주보기에는 못하잖아요. 개구리 정리용 볼트도 놔둬야겠다. 폭발 개구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네요. 아 근데 업그레이드 못해. 안 들고 왔어. 아 센다. 개구리 레벨 안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못하네. 여기서 뚫리겠구만. 저것들 많이 나오는 거 막으려면은 여러 마리 잡는 트랩이 있어야겠구만.
개구리 같은 거쓸 때가 아니고. 여러 마리한테 딜 주는 게 인페르노 트랩이나 아니면은 슬라임 트랩. 슬라임 트랩이 낫겠다. 전기도 아까 저거 못 막았었잖아요. 끈끈. 초록머리 데몬이요. 아, 리치. 아까 썼던 거. 이거 놓을 위치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앞쪽에 보고 쏠수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데. 아니, 저걸 놓친다고? 볼트 쏘는 위치만 더 좋으면 막을 텐데. 슬라임 위용. 빗나가는 볼트가 너무 많아. 그냥 슬라임은 깔수 있는데 독 슬라임은 하나밖에 못 깔아요. 헤라 슬라임. 아씨, 하나 셌다. 아이, 거의 됐는데. 돌멩이만 잘 했으면 됐을 텐데. 아이, 볼트 깔기 더 좋은 곳 없나? 이거 절반만 돼도 좋겠는데.
아이고 이런. 일단 슬라임을 더 깔아보죠. 슬라임이란다. 슬라임이란다. 아래쪽 팔이 왼쪽 툭하에서 아래 보게요. 일단 뒤쪽에 둔 거는 슬라임이 있어서 워리어들이 첫 번째 공격을 맞거든요. 그것 때문에 슬라임 뒤에 배치해 놓은 거기는 해요. 온다. 그 웨이브 온다. 아이 진짜. 저거 진작에 막을 걸. 그러게요. 애들 더 교통체증 심해졌어. 저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여기도 막을까 그러네. 여기도 막을 수 있겠죠. 안돼 눌린다. 아까 돈 낭비 안 했으면 여기 막으면 되는데. 돈 너무 많이 날렸어요. 같은 방식으로 돈만 안 날리고 똑바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번엔 할 만할 것 같다. 물봇 팔로 오겠습니다. 아, 쓰라쓰라하게 막네. 신청 안 해도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는 애들 많아지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비돼지도 잘 안 죽고. 많이 올 때 돌멩이 써야겠네요. 5웨이브 때 쓰면 되겠다. 이번에도 많이 오네. 자, 돌 준비. 이런 상황에서 볼트 트랩이 되게 심해요. 뭐야, 파이널 웨이브 아니었어? 바리케이트 다 죽은. 마지막에 늘어났어요. 근데 뭐 마지막에 한 마리씩 나오는 거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잘 됐음. 무지막지하구만. 슬롯머신 저거 제일 어려운 스테이지라서 마지막에 해야겠습니다.
여기도 스프링 맵이지. 애매하네. 여기도 볼트 슬라임으로 할까? 버핀 경험치. 근데 룬 하나 빼면은 저 모양이 저대로 나오나? 아, 덧. 아, 눌릴 것 같아. 네, 불안해. 스프링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트랩도 3개밖에 못 들고. 잘못 깔아서 놓쳤어. 아니, 망할 도둑놈들 저거. 도둑놈 너무 싫어. 아니, 덧 빠져도 그냥 지나가네. 바리케이트를 뺄 순 없고, 바리케이트, 볼트, 슬라임. 아, 진짜 덧 하나 더 들고 오고 싶다. 스프링 갑시다. 아이, 도둑놈은 직업이 아니죠. 하트, 스프링. 도둑놈들.
아닌데, 더 이쁘게 못하나? 다리 사느라 돈다 쓰네, 이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여기 빼고 이렇게 할수 있구나. 요렇게? 근데 이 맵에 드버프 나오잖아. 모르겠다. 일단 해봐. 아, 이렇게 할 거면 불박스 들고 가야 되지. 박쥐 멸시. 네, 다리를 조금 천천히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시작해 보겠어. 다리를 조금 천천히. 다리 하나 깰 수 있다고요? 그리고 불박쥐 들고 오고. 어디 갔냐? 네, 돈 더 많이 빼먹는 타워가 있는데 조금 쓰기 힘든 게그 트랩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올룬 플레이하니까 저거 여유 공간도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왼쪽으로 옮긴다고요? 똑같이 왔나?
저도 안 깔고 있다가 놓쳤네. 그렇네요. 다리 하나 깰 수 있네. 아, 이거 간당간당하네.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지. 스프링 조금만 더 깔리면은 그때부터는 안정적일 텐데, 지금은 약간 불안정하네요. 몇 개만 더 깔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무거운 애들 안 밀려. 아씨. 이래서 약간 스프링 몇 개를 겹쳐놔야 되는데. 스프링을 강화를 잘 합시다. 다리 사다가 거들나는 거임. 높고 나와. 아, 이렇게 또 놓치네. 볼트 강화를 빨리 했었어야 했나.
무거운 애들도 빡세긴 하다. 아이, 또 놓친다고. 졌네, 이러면. 위로 돌릴까? 하슬님, 반갑습니다. 이게 더 안정적일지도 모르겠네요. 스프링이 여러 개 있어야 이게 무거운 애들을 두 번씩 밀면서 그때 밀리기 때문에. 살아남아라 불박쥐. 여기가 볼트 놓기도 더 편하고, 여기 문도 있고. 드워프 공격에도 조금 더 안전하니까. 데몬도 같이 던져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 던져질걸요. 데몬도 던져질 거예요. 데몬. 쓸모없는. 직원 복지 트램펄린. 대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아이, 드워프. 드워프 저거 어떻게 안 되나. 갓프링 답다. 아이, 좀 떨어뜨려 봐. 답답해. 반대편에 볼트요? 여기? 볼트 화력 집중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 좀 밀어봐. 이 망할 도둑놈 때문에 돈 다 털리네. 그지 됐다. 이럴 때 그라인더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하, 차라리 그라인더를 넣을까? 도둑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볼트 트랩보다 나을지도. 애들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이랑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방향이 셀단가? 맨 뒤에 그라인더 깔고 아, 잘 못 났다. 한 칸 옆에 났네요. 여기 발이 필요 없었으려나. 그라인더 일한다. 오늘 또레이더 또 파이어 할까요? 네, 요거 끝내고 합시다. 시간도 많이 됐네. 아우, 부끄럽네.
패치 없는 것 같네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라인더 제들 오고 나서 저거 문 밀리고 나면 깔아야 될것 같아요. 그때 깔아도 딱히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문 깨지기 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앞에다가 좀 깔아놓을까? 근데 굳이 깔 거면 뒤에 까는 게더 효율이 좋으니까. 드워프 오는 거 조심하고. 문 뚫리고 나면 그 뒤에 이어서 깔겠습니다. 트랩 잃어버니 멀고원석이다. 와, 저 까만애 엄청 세다. 드워프 온다. 골렘 엄청 안 내리네. 그라인더도 많이 빼먹고. 동선 한번 더 꼬울까? 아니야, 동선 꼬느라고 바리케이트에 돈 쓰는 것보다는 이거나 더 까는 게 낫지. 아예 말도 나오네. 아니다. 저거 터지든가 말든가. 잠깐만, 이거 터지면 안 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저건 터져도 돼. 아씨, 이거 강화해야 돼? 찍. 바리케이트 터지게 냅두면 안 되겠네.
아, 골렘들 나오면 글라인더 멈출 텐데. 이렇게 탭의 쓴맛을 보는 건가? 이거 뭐 지하판 걷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밖에 쓰기 싫어도 쓸 수밖에 없죠. 말은 스프링 안 떠도 빠질 때가 있네. 와, 말 엄청 오는데? 무거운 애들 너무 싫어. 안 밀려. 발판 뒤로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돈이 아깝죠. 애들 가벼울 때는 할만했는데, 애들이 지금 룬 효과 때문에 무거워져서 효율이 안 나오죠. 아이, 드워프 또 오네. 이거 풀강 했지? 풀강 하느라 돈 많이 썼는데, 효과 좀 봤으면 좋겠네. 첫 번째 그라인더 풀강화입니다. 아이씨. 어쨌든 나갔다. 바리케이트 기껏 안 깨지게 강화해놨더니 그냥 무시를 하네. 불강화가 한 거에 들이박아야 그때서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케이트 강화 잘 해줘야 돼요.
아이씨, 진짜. 노프 노답해. 아우 힘들어. 깼다. 그래도 그라인더로 도둑놈 잡는 거 좋네요. 몇 번 놓쳐가지고 바리케이트 찍기도 했는데 결국 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이거 내일 다 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도 모르겠네.